신원근 카카오페이 차기 대표 내정자와 류영준 현 대표가 최근 자신들이 카카오페이 지분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. 신 내정자는 4일 사내 간담회를 열고 본인이 취임하고 2년 임기 동안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0일 신 대표 내정자와 류 대표 등 임원 8명이 스톡 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44만여 주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차기 대표로 내정된 류 대표가 모회사 이동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행사해 매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